안녕하세요. 보스를 지켜라에서 참호원 역할을 맡고 있는 김재중입니다. 우선 많이 잠을 못 잘 테니까 잠을 많이 자더라. 그리고 쉴 때 많이 자라. 그리고 드라마 빨리 찍고 놀러 가자. 같이 여행 가자. 그리고 그런 정도 얘기를 해줬습니다. 일단 국내에서 드라마나 이제 영화로 한번 모습을 많이 한번 그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그 과정에서 신업이나 대본을 많이 받고 읽어봤어요. 근데 제가 미국에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대본을 보게 됐거든요. 근데 대본을 처음에 보자마자 웃음이 난 적은 이번 보스를 지켜라 대본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신혼만 읽어도 이렇게 웃음이 나는구나. 나중에 이 스토리를 다 알고 났을 때는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작품을 선택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막상 그 대본을 읽고 나서 이제 지성 선배님이나 강희 선배님이나 그리고 지혜 씨나 그때부터 이제 캐스팅 배우들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, 우선 배우분들의 이름을 듣자마자 너무 좋아했고요. 그리고 실제로 뵈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우선 부담감이 굉장히 많고요.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담감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,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크고, 일단 이제 선배님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계시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위안을 얻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